네, 리포트 보게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또 발굴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 김태성 팀장님 눈에 띄었던 리포트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에 주목하자 GS건설인데 하나투자증권 송유림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고요. GS건설은 사실 연초부터 특히나 건설주 안에서의 탑픽 종목으로 좀 많이 거론됐는데 그쵸. 왜 갑자기 또 하반기 주목하자라고 하는지 이제는 정말 다가오는 건지 또 저는 이 GS건설 하면은 우리 채팅방에 항상 글을 올려주시는 은님이 생각나요. 왜 건설주 다 가는데 GS건설은 못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건설주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DL. 그렇죠. 네. GS건설보다는 DLENC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앵커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GS건설보다는 DLENC를 좀 더 선호하느냐. 제가 왜 이제 GS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플랜트 사업부.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실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플랜트 사업부가 지금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이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굉장히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고 있는 GS건설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해외 플랜트 사업부가 빠르게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는 개선보다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성과를 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목하자. 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이제 매체에서 건설주들 상반기부터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뭐 최근에 건설주 안에서도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깊이가 조금은 깊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조금은 나타났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을 때는 해외 플랜트 사업부는 충분히 지금보다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하반기를 좀 노려보자라는 레포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2천 세대 분양 성공 여부도 주목을 해봐야 됐고 그렇죠. 이 실적 때문에 다소 주가가 못 갔지만 하반기는 개선될 것이다. 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목표가 5만 4천 원과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이었는데 김태성 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GS건설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고점도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이 장 때문에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를 고민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기분이 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네. 조정 나올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높게 사신 분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만약에 건설주가 없다? 그런데 이제 GS건설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가 뭐가 있죠? 바로 흑자 전환 혹은 전년 동기 대비 뭐 몇 프로 성장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단 상반기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치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만약 우리가 예상한 기대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 2분기 실적 조조 현상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분기, 4분기에는요. 기대치보다 더 높아진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마다 우리가 전체 계좌에서 한 15%에서 20%가 넘지 않는 비중만큼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서 중장 단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딱히 막 그렇게 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조정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밀린 상황은 아니에요. 견고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저는 지금 가격대도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네. 현재 42,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격부터 4만 원 사이까지 계속 내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5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저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밀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밀린다면 그때는 조금 위험하니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건설주도 올해는 그래도 포트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부 정책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다소 아쉬웠던 해외 부분도 분명히 그렇죠.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그쵸? 수 있으나 조정 시 계속 매수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김태성 팀장님은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몇 점이죠? 네, 일단 뭐 5점 만점에 4점을 좀 주면서 네. 그 1점은 만약 하반기에 해외 플랜트 사업의 회복이 확인이 된다면 아. 그때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급하지 않으시네요. 네. 저와는 다르시네요. 네. GS건설 별점 4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어떤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가요? 열어볼게요. 최대 매출 가능할까? 동국제약입니다. 이베스타증권 정홍식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고요. 2분기 최대 매출이 가능하고 일회성 요인 마진이 감소했다. 근데 동국제약의 주가는 사실 그쵸. 이런 리포트와 다르게 오늘 빠지고 있던데 왜 최대 매출이 가능한 거죠? 네, 일단 뭐 제가 그래서 좀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네. 동국제약의 주가를 봐서는 과연 이 기업이 분기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낼 만한 회사의 주가인가? 그렇죠. 네. 일단 최대 매출은 이 OTC라 그래서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 좀 증가를 하면서 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영업 마진율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최대 매출은 높게 나올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업 마진율이 낮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절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분기 실적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나왔을 때 지금 최대 영업 매출보다는 영업 이익률, 이제 마진율 이 부분을 조금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동국제약을 좀 가지고 와 봤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왜 주가가 더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밀리지 않을 망정, 왜 내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일단 사업명에는 제약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지만 일단 기술력을 좀 내세울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없는 게 동국제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의약품,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 사용하는 의약품만 만들 뿐이지 어떠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적으로는 굉장히 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기관과 외국인 혹은 메이저 주체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조금은 안 가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또 성장 동력 모멘텀도 조금은 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좋은 레포트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그 이런 말 소위 말해서 리포트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네.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동국제약은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차트 보면서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동국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의 하락을 보고 네. 여기서 어떤 분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레포트는 좋아요. 네. 네, 레포트는 좋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도 좋다고는 하지만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차트를 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분들을 단순히 레포트에서 좋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매수해야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동국제약 이러한 기업들은 언제 매수하느냐? 나중에 봤더니 많이 올라가면 그때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에는 기다렸다가 최근에 하락폭이 시작했던 28,000원 부근, 28,000원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사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이제 내려온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기업적인 부분,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혹은 조정 시의 분할 매수보다는 아예 2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 28,000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35,000원까지의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 라는 이야기. 다만 일단 이 불확실성이 조금은 많죠. 뭐 최대 실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그렇게까지 시장에 또 반응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25,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되었을 때는 손절을 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다시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그쵸.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 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동국제약의 손절가도 또
또 타이트하니까요. 25,000원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 동국제약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할까요? 좋은 점수를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별점 5개 중에 3개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2개 못 드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분기 실적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영업 마진율을 좀 체크를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동국제약을 좋게 보고 있지 않으니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 대한 분석은 마쳤습니다. 그렇죠. 이제 심리적인 회복만 나와준다면은 분명히 주가로도 보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동국제약 오늘 두 번째 꼭 살펴봐야 될 리포트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님이 직접 적을 리포트의 주인공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며칠 전에 리포트가 좀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진 못했지만 뭐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수급적인 여파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을 뽑아보자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폰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근래들의 추세를 보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존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주권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2대 주주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도 뽑히는 기업이 바로 포인트 모바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단 테마와 엮여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서 실적이 잘 나오느냐 잘 나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의 강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PD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뭐 물류창고에서 많이 쓰는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아마존 인도 공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포인트 모바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저는 지금 위치에서 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포인트 모바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아마존이 지금 물류공장을 전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단순히 인도에 있는 공장만으로도 그렇게 매출을 냈다면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의 버라이징과 이제 통신 계약을 체결을 하고 미국 물류창고를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 네. 포인트 모바일이 낼 수 있는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위치 뭐 시장 조정이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최근에 올라오고 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의 좀 쉬어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4만 원까지의 굉장히 큰 상승폭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25,000원이라는 가격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저희가 아직 1부를 끝내기엔 조금 시간이 남아서 네. 제가 아까 유튜브 채팅방 실적 봤을 때 자동차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동차. 특히나 뭐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 제가 정확한 종목명은 못 봤는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주도 발목이 잡힌다. 이런 네. 뉴스를 봤어요. 한번 저희 자동차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자동차, 뭐 고객이 없다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 다 동일합니다. 네. 고객은 많아요. 그런데 만들어내지 못해서 판매를 하지 못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건 당연히 저는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만들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주가에 조정이 난다?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A라는 모델, B라는 모델, C라는 모델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반도체 부품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해서 지금 인계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당연히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이슈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의 충격이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게 자동차 산업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현대위아가 지금 6%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마감해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1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